뜨거운 태양. 최고 기온이 섭씨 37.5도까지 치솟았고 시원함을 넘어 차가운 눈이 그리워지는 이때 신나고 멋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스포츠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작곡가 그 꿈의 자동차들이 몰려있는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약 220개의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곳은 양천 향교역과 가현역 사이에 있습니다.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차량 검색을 통해 제조사별, 차종별, 차량 번호까지 중고차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차 거래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래도 허위 매물이겠죠. 자, 화인이 함께 지하 7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지하 7층 도착! 와, 정말 새 차 용품이 눈에 띕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를 구경하는데요. 네 개 있고 그 다음에 자리가 네 개 있어요. 더운 열기에 오자마자 지쳐가는 이때 꿈속에서 보았던 그 차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타야 되는데 현실은 여기에 주차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차 전시. 현실적인 차를 바라보는 화인이와 화인이 엄마. 그때 화인아 봐봐 봐봐 타봐 화인아.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TV. 화인이가 이 차가 좋은 이유는 아 이거야. 사모님 한번 타 보시죠. 남기사 운전해 어서. 좋아? 하이브리드구나. 7살 엄마 아빠의 최고의 옵션은 아이가 혼자 문을 살짝 닫을 때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이 기능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하게만 이용한다면요. 네, 안 다쳤지. 여행하는 작곡가도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보면서 궁금했던 한 가지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중고차인데도 신차 못지않게 멋진 배경과 멋진 사진들을 바로 이곳에서 찍었던 거군요. 중고차가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 꽃단장을 하는 바로 이곳 강서구 중고차 매매 단지였습니다. 서울의 핵심 노선 9호선 근접해 있고 9호선 가양역, 양천향교역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양재 중고차 시장을 잇는 서쪽의 중고차 시장의 메카가 바로 강서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성능 점검 확인과 침수차 확인, 보험 이력 확인을 통해 안전한 중고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침수차 확인은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차량 번호만 있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 꼭 확인해보세요. 차가 필요하세요? 그럼 한번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 한번 놀러오시는 건 어떠실까요?